Cheer up! 자, 그래서 리딩버디 제후 2-8-2의 8-2에서는 앞제비씨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뭐뭐의 앞에서라는 앞제비씨 덩어리 In front of은 앞제비씨이기 때문에 뒤에 무슨 씨를 가질 예정이다. 이름씨 어떤 것이 오겠죠. 누구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게 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In front of people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어디죠? People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 Who겠죠. 누구, 사람들, 누구, 무엇, people, 이름씨, in front of people, where에 대합니다. 자, 그러면 얘를 이용해서 in front of people이 들어있는 문장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너는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불러서는 안 돼. You shouldn't sing. In front of people. 그러면 in front of people, 사람들 앞에서 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그러니까 우리말 질문은 어디에서 나는 노래를 불러서는 안 되나요? 어디에서 나는 노래를 불러서는 안 되나요? 그랬지. 됐습니까? 제가 어디서 노래 부르면 안 돼요? 사람들 앞에서 노래 부르면 안 돼. 왜 안 되는데요?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겠죠. 자, 그러면 이 표현을 영어로 표현하면 Where shouldn't I sing? 됐습니까? 그래서 앞제비 씨가 붙어 있는 것은 뭐에 대한 대답이 된다고요? 내가 people에 대해서 물어봤나요? In front of people. 앞제비씨 붙은 것은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바뀐다? 네 가지? 뭐? 언제? 어디? 누구? 틀리고 왜? 있는데요. 언제는 맞았는데 어디도 맞았는데 누구는 틀렸죠. 어떤?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라고요. When, where, how, why. 앞제비 씨가 붙어있는 덩어리는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다. 지금은 When, where, how, why 중에서 In front of people은 뭐에 대한 대답이야? Where. 그래서 Where shouldn't I sing? You shouldn't sing in front of people. Okay, 계속해서 Like의 다양한 의미 설명도 앞제비 씨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like가 하다시로서의 뜻은 좋아하다, 마음에 들어하다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런 뜻을 갖고 있다면 좋아하다, 마음에 들어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으면 당연히 무슨 시다? 하다시겠죠. 하지만 무슨 시로 사용되면 뭐뭐처럼 무슨 시로 사용된 경우 앞제비시 전치사로 사용되면 like의 뜻은 뭐뭐처럼, 뭐뭐같이, 뭐뭐와 비슷한 이란 뜻이다. 이때 뭐뭐처럼, 뭐뭐같이, 뭐뭐와 비슷한 이란 뜻으로 사용됐을 때 like를 보고 무슨 시로서 사용된 거라고 한다? 이런 뜻일 때 like는 무슨 시라고요? 앞제비시 전치사다. 자, 그래서 하다시로 사용될지 앞제비시로 사용될지는 문장 속에 들어있는 like가 들어있는, like가 문장 속에 들어가 있는 뭐에 따라 결정된다? 문장, 위치. like가 누가 다 만드는 자리에 사용됐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하다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오케이, 그래서 뭐뭐 누가 다를 만드는 자리에 I like, she likes 이런 식으로 사용되어 있으면 like의 뜻은 하다시로서 사용된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면 무슨 시로 사용 앞제비시 전치사로 사용된 것이다. 자, 그러면 like가 들어있는 문장들 만나보겠습니다. 읽고 뜻 She likes her mom의 뜻은 그녀는 그녀의 엄마를 좋아한다.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더지. 오케이, 누가 다 부분만 읽으면 She likes. 오케이, 그 다음 문장 읽고 뜻 She is like her mom의 뜻은 그녀는 그녀의 엄마 같다. 그녀는 그녀의 엄마 같다.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까? 누구? 그러니까 그녀는 누구를 좋아하니 하고 싶으면 Who does she like? She likes her mom. 이 대답 듣고 싶으면
그렇죠. 그러면 우리말로 이 대답이 듣고 싶었을 때 질문을 먼저 만들어 보면 그녀는 누구의 누구 같니? 그녀는 누구와 비슷합니까? 그녀는 누구 같은가요? 라는 질문은 그렇지. 그녀는 누구 닮았나요? 라고 묻고 싶다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 그렇죠. Who is she like? Who is she like? Who does she like? 하고 Who is she like?는 전혀 다른 뜻입니다. Who does she like?는 무슨 뜻이고 Who does she like?는 무슨 뜻이고 그녀는 누구를 좋아하니 Who is she like?는 그녀는 누구 같니? 그렇죠. 그러면 이번엔 Like her mom이라는 대답 듣고 싶어. 그럼 Like her mom의 우리말 뜻은 그녀의 엄마 같답니까? 얘는 안 포함이 안 됐는데요. 네, 그녀의 엄마 같은. 그러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 됐어요? 그녀의 엄마 같은. 어떤? 그렇죠.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그때는 뭐라고 물어보겠다? 그녀는 어떤? 그녀는 어떤니? 그녀는 엄마 같아요. 맞습니까? 이런 대화가 자연스럽습니까? 네.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겠다? How is she? How is she? 그녀 어때? She's like her mom. 그래서 앞제비 씨가 붙어 있는 건 뭐에 대한 대답 된다고요? Which? 이래야 또 됩니까? 앞제비 씨 붙어 있는 건 뭐에 대한 대답이 된다고요? 언제 어디 왜 어떤 그냥 when where how why라고 외우는 게 훨씬 편할 것 같은데요. 어 지금은 뭐에 대한 대답이었어? 어떤 그래서 영어로 how의 두 가지 뜻 어떤 어떻게 어찌 그녀 어때? How is she? She's like a mom. 됐습니까? 자, 그래 여기까지 앞제비 씨에 대한 얘기고 like가 하자 씨로도 쓰이고 앞제비 씨로도 쓰이니까 조심하라는 얘기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래서 위스콘신주에서는 사람들은 기차 안에서 키스를 하면 안 됩니다. 라는 표현은 In Wisconsin In Wisconsin People can't kiss Okay.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뭔지 파악해뒀죠? 그건 우리가 파악해둬야 되는 이유는 묻는 말을 할 거기 때문이죠. Inside a train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그러니까 우리말 질문은 어디에서 사람들은 키스할 수 없는 위스콘신주에서 위스콘신주에서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키스를 못하도록 금지되어 있나요? 를 영어로 표현하면 Where can't people kiss? Okay. Where can't people kiss in Wisconsin?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can't people kiss in Wisconsin? 했더니 대답이 In Wisconsin, people can't kiss inside the train. Okay. 그래서 누가 다 부분만 읽으면 People can't까지만 하면 안 되죠. People can't kiss. Okay. 이게 누가 답니다. 누가 사람들은 다 키스할 수 없다지.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양념씨 캔. 자, 양념씨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양념씨 뒤에는 무슨 뜻을 가진 말이 어떤 형태로 와야 된다. 이름씨 원래 형태. 키스 뜻이 뭔데? 자, 사람들이 갈 수 없습니다를 한번 말해보세요. 사람들이 가면 안 돼요. People can't go. go는 무슨 뜻인데? 가다. 그럼 무슨 씨인데? 하다 씨. OK.
kiss는 무슨 뜻이겠냐? 응? kiss는 그럼 무슨 뜻이겠냐? kiss가 kiss란 뜻인 줄 알았어? 물론 kiss가 kiss란 뜻도 있겠지. 하지만 여기는 kiss란 뜻이 아닌데요? 당연히 키스가 키스하다겠지. 양념씨 뒤에는 무슨 뜻을 가진 말이 어떤 모양으로 와야 된다? 하다씨 원래 형태. 헤이. 자, 지금 총 네 문장이 보이고요. 네 문장 중에 두 문장은 양념 냄새 안 나고요. 두 문장은 양념 냄새가 납니다. 오케이. 그래서 글은 달린다. 히.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대. 오케이. 그래서 너네 뜻은 무슨 시? 이게 도대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문장이 될 수가 없죠. 이런 문장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어? 글은 달린다. 이렇게.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이거 언제까지 얘기할까요? 어? 나는 달린다. I run. I run. 그들은 달린다. They run. They run. 너는 달린다. You run. You run. 우리는 달린다. We run. 방금 얘기했던 I run, you run, we run, they run은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라면 뭐가 들어있는 형태로 표현해야 되는 거야? 근데 he, she, it이잖니? 어? 근데 무슨 he run이야 he run은? 그리고 he is run은 도대체 어느 외계에 있는 문장이야? 그는 달린다. He runs. 그는 달릴 수 있다. He can run.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왜 안 된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뭔데? 누가, 그는, 다, 달릴 수 있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뭔데? 능력에 양념을 뿌려놨으니까 양념치 뒤에는 무슨 뜻을 가진 말이 어떤 형태로 와야 된다? 하다시 뜻의 원래 형태.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 안 된다고요. 오케이. 나는 행복하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 오케이. 그러면 나는 행복할 것이다. 양념 냄새가 나네요. 그래서 뭐? I will happy. 또 틀렸습니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뭔데? 양념씨 뒤에는 해피가 행복하다라면 이렇게 쓰겠지. 하지만 해피는 행복하다가 아니고 어떤입니다. 어떤을 어떤 다 만들어줘야 되고 I랑 원래 같이 쓰는 비동사는 뭔데? M인데 근데 I will am happy 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양념씨 썼을 때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게 뒤에 와야 된다. 하다라는 의미가 원래 모습대로 와야 된다고요. 응? 이거 몇 번째 설명하는 거게? 옛날 건 다 집어치우고 최근 한 달로 범위를 좁히면 다섯 번째 설명하는 거다. 알겠습니까? 이제 좀 기억할 때가 됐는데. 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페어. 자, 너는 양파 같은 냄새가 나요 라는 표현 해보겠습니다.
You smell like onions. 여기에서 양파, onions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래서 우리말 질문은 너는 무엇 같은 냄새가 나니? 내가 무엇 같은 냄새가 나니? 라고 묻겠죠. 얘는 왜 이렇게 돼 있지? 아 이거 또 선생님이 또 이거 하는 거 들통나네. 어? 인터페이스가 좀 바뀌었는데? 오케이. 그래서 이 표현 You smell like onions. 그래서 양파는 내가 무엇 같은 냄새 나니니까 내가 무엇 같은 냄새 나니를 영어로 표현하면 너 이거 전번에 이 문장 묻고 답하기 이거 처음 하는 거 아니잖아 그치? 언제 했었지? 인기 연습할 때 네가 틀려가지고 내가 그때 설명했던 거는 똑같이 해볼게. 그때 어떻게 설명했냐? 여기에 누가다 부분만 읽어보라고 그랬어. 어? 누가다만 읽어봐. 이것도 또 끊어 이렇게 표시해야 되나? 누가, 네가, 양파 같은 여기 끊기고 여기 끊기고 어? 그럼 누가다만 읽어보라고 우리말로 누가다만 읽어봐 우리말 여기에 누가다만 읽어 누가 다 냄새가 난다 그럼 영어에서 누가다만 얘기해봐 You smell like You smell 그러면서 내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스멜의 뜻이 너 단어할 때 했을 테니까 스멜의 뜻이 뭐라고 나오디? 라고 물어봤어 그래서 스멜은 이런 뜻도 있고 저런 뜻도 있다 했었는데 스멜이 무슨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대요 그래, 네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이거 썼는 거 혹시 기억나냐? 어? 스멜이는 그럼 무슨 뜻인데 그랬어 그때 기억나? 스멜이 무슨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다 그랬더라 그때 냄새 또 냄새 나다 그럼 You smell like onions 에서는 지금 스멜의 이 뜻 쪽에 안녕히 가세요 무슨 뜻으로 사용됐다 그랬더라 그때 냄새 나다 You smell like onions 에서 스멜이 이 뜻으로 사용됐으면 무슨 씨로서 사용되고 있는 거야? 하다 씨. 어? 얘가 왜 좋아하다가 못 된다고 얘기했냐? 얘가 왜 좋아하다가 안 됐지? 어? 얘가 좋아하다란 뜻이 되려 그러면, 어? 어느 자리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 어? 이런데요? 그러니까 얘 누가 다 만드는 자리에 못 들어갔다고요. 너는 양파를 좋아한다라는 표현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양파 같은 이거 얘가 냄새가 나다야. 어? 왜 똑같은 설명을? 그러니까 내가 재우한테 얘기하는 거는. 네가 제일 힘들어하는 수업이 뭐냐 하면 읽기 연습이야 어? 왜냐 내가 읽기 연습할 때 너한테 예전에 설명했던 걸 또 물어보거든 어? 그래 그래서 막 이제 힘들게 읽기 연습했어 읽기 연습해서 내가 와 이게 뭐? 이거 내가 몇 번 설명하는 거야? 막 뭐라 그래 그러고 나서 이제 뭐 프린트하고 해설하고 다시 와서 이걸 해 내가 이거 할 때 또 뭐 물어보냐 이렇게 연습할 때 했던 거 또 물어보지 않냐?
왜 똑같이 엉뚱한 소리를 하냐고요. 스멜이 무슨 냄새가 나느냐. 재우야. 네. 그래서 뭐? What do I smell like? 자, 근데 이번엔 질문을 바꿔서 양파 같은 이라는 대답을 듣고 싶고. 그럼 양파 같은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무슨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이런 양파 같은 놈. 어떤 놈? 그러면 like onions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나는 어떤 냄새가 나니? 나한테 어떤 냄새 나니? 라고 묻고 싶었다면? How do I smell? 이라고 물었겠지. 어?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이번엔? How do I smell? 했더니 대답이? You smell like onions. 그래서 얘가 지금 무슨 시니까? 앞잡이 시니까 like onions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가 될 수 있었다? When, where, how, why. 지금은 when, where, how 중에서도 how. 어떤 how의 두 가지 뜻 중에서 여기서는 어떤 이런 질문에 대한 어떤 시 덩어리 만들고 있다 like onions 어떤 양파 같은.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네가 양파 같은 냄새가 나기 때문에 너는 학교에 가서는 안 된다 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because you smell like onions you shouldn't go to school. 뭐 하나 빠뜨렸는데? You shouldn't go to school. 투를 왜 빼먹나? 웨어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무엇 가냐 어디 가냐 무엇 가요 어디 가요 어디 가 간단 얘기했으면 뒤에는 어디를 붙여줘야 될 거 아니야. 무슨 시 하다 재미 시 응 스쿨은 what에 대한 대답 무엇 학교 근데 to 스쿨은 뭐에 대한 대답 투스쿨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앞잡이시 붙으면 뭐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다 when, where, how, why 중에서 여기서는 where 자 얘를 보고 뭐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because를 접속사 접속사가 나왔으니까 뭐가 두 번 나올 수 있다 누가 다 여기에 그러면 누가 다 있고 누가 다 있네 오케이. 그럼 각각의 누가 다는 만드는 방법이 각각 다를 수 있다. 여기 누가 다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여기는 양념시 shouldn't 그러면 네가 양파 같은 냄새가 나기 때문에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네. 그래서 제가 왜 학교 가면 안 되나요? 라고 묻고 싶다면 오케이 okay,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shouldn't I go to school? 했더니 Because you smell like you shouldn't go to school. 오케이 okay, 뭐 하나 빠뜨렸는데 I shouldn't go to school. 오케이 okay, 아 그거는 넣었는데요 이번에 다시 Because you smell like onions you shouldn't go to school. 그래서 아까 전에 뭘 빠뜨렸는 것 같아요 onions. 어, 알긴 아네. Because you smell like onions, you shouldn't go to school. Why shouldn't I go to school? 그다음 계속해서 캘리포니아 주에 너는 욕조 아 캘리포니아 주에서 넌 욕조 안에 들어앉아 있습니다. In California, you are in a bathtub. 오케이. 그래서 in a bathtub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그래서 얘가 무슨 시다? 앞잡이시다. 자, 그다음에 다음 문장. 네가 욕조 안에 있기 때문에 너는 오렌지를 먹어서는 안 돼라는 표현. Because you are in a bathtub. 네가 있다.
네가 있기 때문에. Okay, 네가 욕조 안에 있기 때문에. Because you are in a bathtub. You shouldn't eat oranges. 그러면 네가 욕조 안에 있기 때문에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래서 우리말 질문. 우리말 질문. 오케이. 그래서 내가 오렌지 먹으면 왜 안 돼요를 영어로 표현하면 Why shouldn't I eat oranges? 얘는 위치를 바꿔줘야 되겠네. 오케이. 그래서 Why should I eat oranges? Because you are in a bathtub. You should eat oranges. 그 다음 플로리다주에서 너는 수영복을 입고 있는 중이에요. Swimming suit. 오케이. 얘도 순서가 이상하게 돼 있네. 뭐라고요? In Florida, you are wearing swimming suit. 오케이. 수영복 셀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수영복 하나 둘 못 세나 봐요. 수영복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셀 수 있어요. In Florida, you are wearing a swimming suit. 그러면 이제 네가 수영복을 입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너는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불러서는 안 된다 라는 표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Because you wearing? wearing은 무슨 뜻인데? 입고 있는 중 또는 입고 있는 것 중에서 여기서는 입고 있는 중 그러면 원래 무슨 시에서 무슨 시로 바뀌었는데? 이런 시 wear는 무슨 뜻인데? 입었다 입다 아 입다 무슨 시인데 그게? 하던 내가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네가 수영복을 입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때문에란 말이 헷갈리면 그럼 네가 입고 있는 중이다. You are wearing. 네가 입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Because you are wearing. 오케이. 아까 전에 네가 뭘 틀렸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설명하고 있나? 비동사가 있었어. 어? 그래서 네가 수영복을 입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Because you are wearing a swimming suit. You shouldn't sing in 사람들 앞에서? In front of people. Because you are wearing a swimming suit, you shouldn't sing in front of people. 자 그러면 because you are wearing a swimming suit 밑줄 꺼놨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 그래서 우리말 질문 와, 왜 내가 사람들 앞에서 노래 부르면 안 되나요? 를 영어로 표현하면 Why? Why shouldn't I sing in front of people?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shouldn't I sing in front of people? 했더니 대답이 Because you are wearing a swimming suit, you shouldn't sing in front of people. 이라고 답해주면 되겠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음식이야. 똑같은 설명. 힘도 죽겠다. 수고했습니다.